남자친구가 치킨 사줬어요. 처갓집 양념치킨. 저희 집 옆에가 바로 처갓집 양념치킨이라 가까워가지고 늦은 시간 10시 넘어서 사줄 데가 없잖아요. 가마치 사주려다가 닭도심튀김 사준다고 하고 했다가 다 팔렸다 그래가지고 요걸 사줬어요. 좋아요. 배고팠는데 잘 됐다. 하루 종일 아파서 잠만 자고 굶었거든요. 더 이름이 양념치킨이라고 그러지. 슈프림골드라고 양념돼. 대박,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이거 양념 묻은 거 봐. 우와, 머리카락 치우고 사이다 콜라 둘 다 있어. 사이다 따로 슈프림골드래요. 떡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그리고 양배추도 있어. 처음 봤어요,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네. 안 사먹어 신기하다. 쿠폰 열심히 한 마리가 무료래요. 쿠폰도 뭐하고. 양배추 샐러드 좋아하는데 잘 됐다. 치킨무도 있고 소스는 따로 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있나봐. 양이 그럼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22,000원이나 한다니 회자는 아닌데 그래도 양 꽤 많아 보이긴 하네요.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한다 해서 푸딩 사준 건데 너무 좋아요. 초코 푸딩, 초코 푸딩 좋아. 황치즈 초코 쿠키 이거 안 먹어봤는데 나중에 먹으면서 리뷰도 해봐야겠다. 맛있겠다. 저는 이거부터 잘 먹어볼게요. 맛있겠다. 무슨 맛 날까 궁금하다. 빨리 먹어보자. 제가 느끼한 거 잘 먹는데 마요네즈 소스처럼 있어서 난 느끼한데 맛있고요. 담백 고소하고 무엇보다 튀김옷이 튀김옷 느낌이 아니에요. 물렁물렁해서 저 바삭바삭한 튀김 좋아하는 때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거든요. 닭껍질같이 약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하다 해야 되나? 튀김 느낌이 좀 덜 나서 좋다. 그리고 약간 양념이 잘 뱄다, 물러있다. 고소한 맛도 나고 느끼하지만 않아. 약간 매콤하고 양념치킨 맛도 있는데 맵진 않아요. 매콤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담백고소? 맛있다.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어요. 추천할 만한 것 같아. 좋아 좋아. 만족스러워. 마요네즈 맛이나 그런 소스 맛? 느끼하고 고소 담백 좋아한다. 추천. 맵고 바삭한 튀김에 잘 늘어나고 이렇게 붙어있는 튀김 안 좋아한다. 비추천. 전 좋아해서 점수는 8점 만점에 5.4점 정도? 맛있어요.